제 허락 없이 죽을 수 없습니다. 저는 의원이니까 아씨를 치료해드리겠습니다. 전 병자가 아닙니다. 이렇게 사지 역시 멸종한데 제가 병자라 보이십니까? 그렇다면 제 병자가 무엇입니까? 제 병증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치료하겠다고. 그냥 좀 내버려 두시란 말입니다. 제게 한 말들은 전부 잊으셨습니까?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? 살아야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? 꼭 살라고, 살아야 한다고! 제겐 그러시지 않았습니까? 살아야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? 꺾지 마십시오. 의원님은 꺾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지 않으십니까? 꺾지 마십시오. 어찌 저를 살려놓고 자기 자신을 꺾으려 하십니까? 저는 이제 갈 곳이 없습니다. 진정에 있으면 나라의 법도가 저를 죽일 것이고 시가 있을 시댁 식구들이 저를 죽일 것인데 여기 말고 갈 곳이 없었단 말입니다. 아씨 잘못이 아닙니다. 아씨 잘못이 절대 아니에요. 제가 사람을 많이 구할 거라 하셨지요. 아씨를 구할 기회를 주십시오. 아씨가 사실 수 있는 답은 제가 찾을 것이니. Friday.